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IT 뉴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픈소스 테러 사건인데요. 예, 이게 의도치 않게 테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언어와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익스프레스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익스프레스는 노드.js에서 웹 서버를 만드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노드.js 쪽을 하다 보니까 매우 친숙한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익스프레스에서 오픈소스 테러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보면 이제 스팸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그 테러의 흔적들이 전부 없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금 남아있는 게 이게 작년 8월 이때부터 조금씩 진행 중이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어제도 이런 게 올라오고 있죠.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풀리퀘스트를 날리는 거예요. 풀리퀘스트가 뭐냐면 이제 개인이 이런 오픈소스의 코드를 수정하고 자기가 수정한 거를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풀리퀘스트를 받아들인다면 개인이 요청한 수정사항이 이 오픈소스에 반영이 되고 그 사람은 이 오픈소스의 컨트리뷰터, 즉 기여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유명한 오픈소스의 기여자가 된다는 거는 꽤나 스펙에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이 익스프레스에 작년 한 8월 정도부터 엄청나게 많은 스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 스팸이 인도에서 왔는지 파키스탄에서 왔는지 이 풀리퀘스트 날리는 사람의 이름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게 이렇게 좀 인도인 같은 사람들이 자꾸 스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나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은 스팸 풀리퀘스트들이 거의 다 지워져서 확인은 되지 않지만 트위터 같은데 흔적이 남아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계속 리드미 업데이트 해달라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거의 시작은 한 대학교였다고 하는데요. 암나 대학교라는 곳에서, 암나 컬리지 보이시죠? 암나 컬리지. 여기서 이런 강의 영상을 하나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 짧게 보시면 강의 영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익스프레스에 이렇게 기여하라는, 근데 기여가 그냥 자기 이름을 그냥 여기다가 적는 거였어요. 이거 완전 쓸데없는 기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거를 설명을 했냐면 막 이렇게 유명한 오픈소스에 기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팡,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애플, 구글, 넷플릭스 이런 데에 쉽게 취직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게 대학교 수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학교 이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대학교 수업이라고 추측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제 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 인도나 파키스탄은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집단으로 풀리퀘스트를 날려서 여기다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강사분은 이런 거를 의도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는데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오픈소스에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혹시 난가? 혹시 제 수강생들이 집단으로 올렸나? 막 이런 걱정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강의 실습 중에 NPM에다가 패키지 내고 삭제하는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NPM에다가 패키지 만든 다음에 바로 삭제하는 거였지 막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다행히 저는 아니었고 이렇게 한 대학교에서 그 수강생들을 상대로 그런 강의를 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반성을 하게 되었던 게, 아, 이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행동 하나가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낳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반성하게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실습 같은 거 있을 때 확실하게 좀더 조심을 할 예정입니다. 뭐 간단하게는 그냥 오픈소스, 굳이 막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지 말고 제가 오픈소스 하나 만들어서 수강생들한테 제 오픈소스에다가 실험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에다가 아무리 공부 목적이라고 해도 정당화될 수가 없겠죠. 여기 보시면 이 암나 콜리지 여기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뭐 대학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냥 사설 수업하는 그런 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인도네요, 인도.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픈소스 있다고 함부로 풀리퀘스트나 이런 거 날리지 마시고 이것도 이제 사회생활이에요. 오픈소스도 사회생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예의를 지키고 저희가 뭐 업무할 때다 절차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같이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기서 배운 게 이제 저도 오픈소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혹시나 이런 스팸이 왔을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하나 배웠어요. GitHub 액션을 통해서 스팸이 왔을 때 이런 코드를 추가하면 스팸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풀리퀘스트를 올리는 거 자체는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코드를 적용하면 완전 의미 없는 풀리퀘스트 그런 애들은 자동으로 GitHub 액션
옵션에서 걸러줍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볼 생각이에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짧게 재밌는 뭐 IT 뉴스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뤄주세요 제보를 해주시면 그런 걸로 영상을 제작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